오늘은 코타로 오시오의 윈드송이라는 노래의 곡 진행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볼수 있도록 악보를 두 페이지로 수정 작업을 마쳤는데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를 시작할 때는 4분의 2 박자로 시작을 해주시고, 여기 도돌이표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잘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돌이표를 발견한 뒤에 내가 가로 1번을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돌이표에서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돌이표로 시작이 돼서 곡 진행이 쭉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쭉쭉 여기까지 와서 뭘 봐야 되죠? 가로 1번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어디로요? 여기로 떨어져 주시면 되는 거죠. 가로 2번으로. 그래서 2번을 쭉 연주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B 파트가 되는데요. B 파트 오른쪽 쭉 넘어와서 여기 보니까 도돌이표가 있고 달세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달세뇨에서 세뇨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와서 연주를 또 하다가 가로 1번도 지나갔고 2번도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가로 3번으로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더 설명을 드리면 B 파트가 끝난 뒤에는 1절의 앞부분을 다시 연주한 뒤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3번을 연주해서 이제 C 파트로 넘어와 주시면 돼요. C 파트. 자, 그럼 열심히 또 C 파트를 연주하시다가 이제 여기서 달세뇨 세뇨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점프를 해야 되느냐? B 파트를 한번더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C 파트를 연주한 뒤에는 다시 B 파트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럼 B 파트가 끝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주시면 돼요. 이게 달세뉴 2를 넣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가로 1번도 지나갔고 2번도 지나갔고 3번도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여기 마디에서 마지막 엔딩 마디로 진행되면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악보 보는 법을 정확히 익히셔서 연주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